안녕하십니까. 통일라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9월 5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었던 FNI 코리아를 방문했습니다. FNI 코리아는 개성공단에서 섬유우류를 제조하며 2015년 125억 원의 매출을 이루는 등 주목을 받았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후 현재 서울 금천구 본사에서 베트남 진출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생산라인을 임대해 티셔츠를 생산 중으로 오는 11월 생산라인 추가 임대를 통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FNI 코리아는 개성공단 폐쇄로 9억 3천만 원의 특별 대출 지원을 받았고 7억 8천만 원의 피해 지원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7일 부산 해운대 에이펙 누리마루 하우스에서 유라시아 도시 포럼이 열렸습니다. 부산시와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유라시아 도시 포럼에는 국내외 동북아 전문가, 기업인 부산시민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라시아 물류혁명과 통일시대 지자체 역할이란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통일로 우리 민족을 유라시아로 연결할 수 있을 때 자유로운 교류와 공동 번영하는 세계 최대 단일 대륙 유라시아의 의미를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북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유라시아의 공동 번영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년 천여 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하는데요. 특히 사투리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 희망을 심어주는 특별한 수업을 소개합니다. 조금씩 내뱉으세요.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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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다시 한 번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분명 우리는 그것은 이렇게 말했는데 남들 듣기에는 그것은 이렇게 들리니까 나름대로 뭐 젓가락을 입에 이렇게 벌리고 물고 발음도 해보기도 하고 북한에서 쓰던 그 발음과 여기서 하는 발음이 좀 달라서 어떨 때는 통화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막 좋아서 대화를 하면 한국 사람들 지나가다가 혹시 싸움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통일운동단체 세조위는 탈북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일상에서 종종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탈북민들의 고충을 듣고 마련한 언어 교육을 소개합니다. 좀 발음 쪽에서 많이 좀 애를 먹고 있어요. 발음이요? 네. 탈북민들은 말투와 어휘 때문에 차가운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형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자신감이 없어서 남하고의 어떤 대화가 좀 불편하다든가 언어가 조금씩 바뀜으로써 이분들이 좀 더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얻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까? 남한 사람들과 더 집도 교류도 맺고 친분도 맺고 하시기를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물 드린 거 좀 연습하셨어요? 네, 그날밖에 못했어요. 그날밖에 못했어요? 판도라는 여러 가지 불행이 들어있는 상자를 갖고 와 뚜껑을 열어놓았다. 이 상자는 신들이 보낸 훌륭하고 마음을 끄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행복의 상자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상자에서는 온갖 그러셨어요. 소리도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크게 자신감 있게 하시는데요. 연습을 아주 잘하셨어요. 살짝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판도라는 여러 가지 불행이 들어있는 상자를 갖고 와 뚜껑을 열어놓았다. 생활하실 때 좋은 호감을 느끼게 하고 사람과의 대화에서 좀 부드럽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탈북민들의 한국 표준어 억양과 발음 교정을 돕는 저는 사실 방송국에서 활동하는 성우입니다. 처음 수업을 들어왔을 때 북한에 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 강의실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십 명의 분들이 다 얘기를 나누실 때 그다 북한 언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함경도 쪽에.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낯설다는 느낌이 저조차도 그렇게 드는데 다른 일반 국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듣고 듣고 하니까 그냥 일종의 우리 지역 사투리 듣듯이 편안하게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친근하게도 들리니까. 제가 그때 그 발음표 드렸나요? 네, 가나다. 그거 좀 하셨어요, 한번? 40번 했어요. 아,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탈북민들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에 감동받을 때도 있는데요. 동화구현, 자기소개, 상황별 대화를 통해 탈북민들의 표준화법 구사 능력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내가 잊어버린 딸을 찾으면 이 세상에 정말로 무한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 지금 현재 딸도 찾지 못했고 딸 소식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월세집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어떻게 행복해 보이나요? 네. 예, 저는 지금 매일매일 너무나도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예,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답도 없고요. 북한 그 주민의 특성이에요. 어떻게 어케 오케 이렇게 하고서 뭐 이렇게 약간 거기에 억양이 좀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좋아요. 설득력도 있고 호소력도 있고 강호 선생님은 좀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잘 들을 것 같아요. 쏙쏙쏙 호소력 있고 호흡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불안합니다. 공중에서 성욕을 입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망신이에요. 억양을 부드럽게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 있는 자세를 갖는 것도 탈북민 언어 교육의 목표입니다. 큰 소리로 남자분이시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감이 좀 있어야 돼요. 일단 그게 없으면 계속 아무리 해도 중얼중얼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자, 허리를 좀 활짝 활처럼 펴세요. 펴고 어깨가 자연스럽게 넓어질 겁니다. 이 상태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끝까지 못 들이마실 때까지. 그럼 정지. 자, 그 다음에 끊습니다. 토막으로 배가 출렁이게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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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움직여요.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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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잘 나오네요. 이제 그 힘으로 계속 매일매일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이분들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을 잘하시면 잘하실수록 이분들이 통일이 됐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신다면 아마 우리 화합을 위해서 이분들이 아마 그런 전도사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북한 혹은 탈북 과정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마음에 상처를 가진 탈북민도 있는데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남들이 나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느낌을 받을 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성질 났을 때 조금 그거를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가. 세조이에서는 탈북민들의 심리적 정서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인성 교육을 진행합니다. 탈북인도 우리와 똑같이 굉장히 존귀하고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의식의 표면에 있는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되고요. 의식의 아래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있는 부분은 치유 작업이 필요해요. 지금 오늘 이제 활동을 영웅 따라 배우기라는 걸 할 건데 영웅이 됐다고 하면 노동신문하고 TV에서 영웅으로 결정이 됐다고 공화국 법령으로 발표해요. 영웅이 되었다고. 나라에서 발표한 사람만 영웅이 되는 맞아요. 예. 대표적인 영웅은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영웅이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영웅도 다 가르쳐줘서 교과서에서 배운 영웅이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막 탐구한 영웅이 아니지 않을까. 북한에서 주관 없이 정해진 영웅만을 존경했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만의 위인이나 멘토를 찾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보면서 그것도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네. 그분이 쓰신 저서도 보고 롤모델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저희 세소희 신민혜 대표님이에요. 참 여성으로서의 강인하고 예, 파워 있고 그 활동을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저희가 배울 점이 많고 예. 통일로 가는 길에 무수히 놓여있는 장벽들
누구도 넘지 못할 것 같은 분단의 벽을 일상 속에서 조금씩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내 나이는 60이거든요. 60이고 언제가 이제 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끊임없이 배워. 끊임없이 나를 알아가는데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대로 저는 목표를 지어가지고 통일에 좀 더 보탬이 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화이팅! 화이팅!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하지만 실향민과 이산가족에게는 헤어진 가족이 더 그리워지는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통일의 뿌리에서는 남북한 추석에 대해 알아봅니다. 음력 8월 15일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이다. 온갖 과실이 열매를 맺고 오곡이 무르익는 이 시기가 되면 우리 민족은 풍작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온 가족이 모여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께 차례를 지내왔다. 하지만 실향민과 이산가족에게 추석은 헤어진 가족이 더욱 그리워지는 날이기도 한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엔 함께일 수 없을까? 하나 될 그날을 꿈꾸며 남북한의 추석 풍경을 살펴본다. 남한의 추석은 고속도로 정체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 위해 그야말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추석맞이 민족 대이동을 할까? 저희가 한민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 만나러 가지 않을까? 교통이나 뭐 이런 시설들이 아주 낙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밀리거나 뭐 정체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정답은 북한에는 추석맞이 민족 대이동이 없다. 북한에서는 추석이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60년대까지 금지된 명절이었다는데 북한도 이제 우리와 같은 민족이니까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민속 명절로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1967년 되면 이제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봉건주의 잔재를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민속 명절은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에 이제 어긋난다는 명목으로 폐지를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972년 되면 이제 남북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남북 간에 이제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되고 북한이 점차적으로 이제 계급보다는 이제 민족을 중시하는 정책을 이제 추진하기 시작해요. 민족을 강조하게 되니까 자연히 민속 명절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북한은 88년에 이르러서야 추석을 공식 민속 명절로 인정하고 음력 8월 15일 추석 당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딱 하루만 쉬는 북한의 특성상 차례를 따로 지내기보다 추석 당일 아침 일찍 성묘를 떠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규모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가족이 모여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만큼은 남북한이 똑같다. 추석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쌀가루를 익반죽하여 각종 소를 넣고 둥글게 빚어냈는데 떡을 찔 때마다 솔잎을 깔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추석의 대표 명절식 송편이다. 북한에서도 추석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어 먹을까? 굳이 송편은 아니더라도 명절 음식은 해먹지 않을까? 송편 같은 걸 먹긴 할 것 같은데 만두 같은 거 먹을 것 같아요. 정답은 북한에서도 추석날 송편을 먹는다. 이렇게 설잎과 함께 푹 익혀낸 떡이라고 해서 송편이라고 합니다. 다만 송편의 크기가 남한에 비해 두 배 정도 크다고 하는데 한 입으로 먹기 좋은 남한의 송편과 달리 북한에서는 단콩, 고구마, 밤 등 여러 가지 소를 넣고 송편을 크게 빚는 것이 특징이다. 재미있는 건 북한에서도 송편을 예쁘게 빚어야 예쁜 딸을 낳는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성묘도 마쳤겠다, 송편도 먹었겠다.
이쯤 되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있다. 바로 윷가락. 북한에서는 윷놀이를 하면 콩을 만들어서 윷놀이 하는데 여기는 막대기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정말 너무 비슷한 점도 많고 놀이가 엄청 재미나요. 마음속은 너무 고향 생각이 나서 막 웅웅 울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항상 잊혀지지 않은 것이 이 남아에게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즐길 수 있다는 날 자체가 우리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명절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윷놀이나 씨름과 같은 민속놀이를 즐겨왔는데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다. 어곡이 무르익는 가을철 농민 휴식날에 다채로운 민족 체육과 민속놀이들을 하면서 흥겹게 하루를 즐겼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널뛰기. 북한에서 널뛰기는 여러 가지 규칙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대표 선수가 있을 만큼 사랑받는 놀이라고 한다. 온 가족이 모여 민속놀이를 즐기고 보름달을 보며 가정의 평안을 비는 것은 사회체제와는 상관없는 우리 민족의 전통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추석이 하루빨리 오기를 보름달에 빌어본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